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피형입니다. 이번에는 네, 뭐 장마가 잘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뭐 고열 고온에 뭐 건강 상하진 않으셨는지 다음부터 전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입니다. 뭐냐면 이제 바이크를 BMW 이제 2018년식 S1000RR를 가지고 중고로 구매를 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이크를 운행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는데 가져오시고, 가다가 이제 막 엔진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이제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달라 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황색 실선 두 개에서 추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주분도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차량이 출발할 때 이제 신호를 받고 출발해서 지나가는 데부터 약간 종특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특유의 이제 밸브 타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더 거친 소리가 느껴지긴 합니다. 가속을 하다가 주행하는 중에 갑자기 출력을 잃었어요. 그 흔히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았을 때 보면은 고속 주행 중에 갑자기 엔진 출력이 있거나 아니면 시동이 꺼지면서 뒤에 뒤쪽 뒷바퀴가 락이 걸리거나 엄청 부하가 걸려서 뒤가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갑자기, 그리고 그 당시에 딱 찰나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4기통의 그 엔진 소리가 아니고 기통이 하나 둘 정도 꺼진 상태, 3기통 내지 2기통 상태로 엔진이 겨우 돌아가는 것 같아요. 추측해본 건데, 달리다가 이런 식으로, 이걸 엔진 블로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배출가스, 엔진 케이스가 깨진 게 아니고 주행 중에 배기 배출가스의 청색 연기를 뿜어내는 경우에는 보통은 엔진 오일 연소죠. 엔진 오일 자세한 거는 뜯어봐야 되지만 제 추측입니다. 추측으로 봤을 때는 연기가 나오는 거 봤을 때 이 연기가 나오는 원인은 밸브의 파손으로 이제 한쪽 실린더에 피스톤에 구멍이 났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엔진 오일이 뿜어져 올라온다. 그게 뜨겁게 달궈진 배기구에 엔진 오일이 뿌려져서 연기가 급격하게 발생됐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기통 하나가 제대로 터지지 않으니까 3기통 뭐 요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죠. 4기통 뿐만 아니라 다기통 엔진들은 기통 하나 둘 죽어 가지고는 사실 주행이 가능합니다. 기통 한두 개가 박살이 난 상태에는 다른 부분에 데미지를 줘서 엔진이 더 크게 망가지기 때문에 주행이 안 되지만, 단순히 연소가 안 되는 상태, 이그니션 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점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모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통 하나 두 개 정도 터지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행은 돼요. 물론 정상 출력은 안 나옵니다. 근데 시동 안 꺼지고 주행이 됩니다. 3기통까지는 기통 두 개만 살아있고 두 개가 죽어 있는 경우에는 스로틀 감지 않는 이상 시동 유지가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스로틀 감고 있으면 시동 유지가 또 돼요. 뭐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구형 R1000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래 뭐 쓸데없이 설명이 길어졌는데, 제가 추측해본 바로는 기통이 하나가 똑바로 터지지 않으니까 밸브가 부러지면서 피스톤을 때렸다. 다른 이유라면은 뭐
피스톤과 실린더의 내부에 뭐 엔진 오일 순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실린더 내부에 유막이 형성되어 있어야지 윤활이 되어야만 피스톤이 실린더 내부를 매끄럽게 상하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윤활 자체에 그 오일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오일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오일이 엔진 전체를 돌지를 못해서 윤활 해줘야 될 곳에 못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실린더 내벽에 엄청난 이제 스크래치 기스를 만들어내죠. 그런 경우에 크랭크샤프트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으니까 그런데 크게 의심되는 부분은 헤드 밸브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피스톤을 때려서 피스톤이 박살이 나고 헤드가 박살이 났다면은 헤드를 바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주분께 그때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수리 비용보다는 이제 중고 엔진을 구해서 수리하는 게 더 저렴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고 엔진도 이제 상태가 어떨지 보장할 수는 없어요. 또 특히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중고 엔진을 구해서 타다가 똑같은 증상으로 이제 엔진이 또 망가질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다뤘다시피 엔진에 딱 아무 작업도 안 하고 수공인비 그러니까 공인비를 제외하고 순수 들어가는 부속 비용만 따졌을 때 엔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하는데 필요한 가스켓류 있죠? 뭐 작은 고무 오링, 리데나 뭐 또는 이제 뭐 가스켓류 뭐 있죠? 종이 가스켓이거나 아니면 엔진 동판 가스켓이거나 요런 오일 실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는 비용만 일제 오토바이 기준으로 대략 한 30에서 40만원 정도 가스켓가 비용만 그 정도 나옵니다. 4기통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BMW는 이제 정확하게는 보진 않았지만 대충 이제 단편적으로 클러치 쪽 부속이라던가 요걸로 클러치 쪽 부속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일제 오토바이에 한 3배 4배 정도 비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파츠들도 지금 제가 F800을 만지고 있지만 유럽산 오토바이 특히 BMW 부속은 굉장히 비싸더라. 그래서 수공비까지 합치고 이러면은 최소 수리 비용은 대략 600에서 700만원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시작하는 가격이 그 정도로 보여져요. 만약에 헤드가 망가졌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차라리 리스크를 안고 이런 것보다 뭐 이것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중고 엔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깬더라케르나 이게 운빨이 굉장히 집어내는 선택의 운빨 뭐지 매물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엔진도 아무튼 이제 상태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자세한 거는 제 추측 이거는 제 추측이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정말 다행히도 다른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래저래 비용 드렸을 때는 중고 엔진을 가져다가 수업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상 이롭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2018년식에 대략 한 3만 키로 후반 정도 주행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이 키로수로 봤을 때는 슬슬 돈 들어갈까 말까 약간 아리까리한 수준이에요.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왔다면 솔직히 3만 키로 정도쯤이면은 그래도 당분간 큰 문제가 없을 법한 키로수입니다. 4만, 5만 요 정도쯤 해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기는 하는데 글쎄요. 뭐 그 뒤로 따로 이제 이분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지만 뭐 뭐쪽 잘 처리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수리를 포기하고 이제 폐차로 판매를 한다고 부속차나 이런 걸로 판매를 하더라도 차량 가액에 30%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0%는 넘게 받겠다 대략. 제가 봤을 때 뭐 조심스럽지만 이걸 부속용 차량으로 판매를 했을 때 600개에서 600만원 정도? 거의 수리비 정도밖에 건지지 못할 거다. 근데 이걸 수리를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새것 같은 중고 차값 수준이 될 거다. 차값까지 합치면은 돈이 600, 700 정도가 추가로 드는 거잖아요. 내가 중고를 구매한 비용에서.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중고 매물은. 근데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봤을 때 심한 타음이나 문제가 나는 소리가 안 나면은 언제 고장 날지 전문가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당장 내일 고장 날지 안 날지 100%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중고, 사실 중검단으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직접 보실 줄 모르면. 그리고 특정 기종에 대해서는 특정 기종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분들이 이 오토바이는 원래 이런데? 아니면 이 오토바이 원래 이런 소리 안 나는데? 안 이런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중고 거래하실 때 요런 류 차량들, 특히나 3만 후반에서 4만 키로대 언저리 되는 차량들 구매하실 때 좀 더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거 BMW S1000RR이 아니고 일제 오토바이였더라도 이제 대략 한 4,500만원 정도는 깨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요. 다만 이제 BMW 바이크 중에서도 이제 S1000RR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국내에 매물이 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중고 부속을 좀 구할 수 있는 여지가 다소는 생겼지만 일제 오토바이만큼 중고 부속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산 바이크들은 수리비가 엄청 비싸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밝은, 항상 근데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지금 제가 영상을 찾아뵀는데 좀 밝고 웃고 이런 이야기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밝은 모습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빠바! 아니지, 형님들 일단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아이디를 딱 표시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팔로우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마팔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모두들 빠바.